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본받아야 할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모험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7월 7일 또한 7월 14일에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였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본받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았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그들은 먼저 유대인에게 환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받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성경을 풀어서 증명을 했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명을 하니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데살로니가 있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거리의 깡패들을 동원하여 가지고 성을 소동케 했어요. 이들은 야손의 집에 달려가서 바울 일행을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여 야손과 그 형제를 끌고 가서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질렀느냐?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름에 이 사람들이란 사도 바울 일행을 말하는 거예요. 야손이 들렸도다. 야손이 숨겼도다.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도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증거를 하는 거요. 그랬더니 무리와 읍장들 치안관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서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이들을 놓아 주었어요. 그래서 밤에 이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리아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위험하니까 베리아로 보냈어요.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에게 환난을 당하고 또 자기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란 유대인 중에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렇게 많은 환란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핍박, 고난이 찾아와요. 세상과 짝을 했는데 세상과 등지어서 살아가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아주지 못해. 그래서 부모가 또는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친구가 친족이 또는 믿노라 하는 자들까지도 이렇게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핍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겁날 것이 없는 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래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 선지자들은요 하나같이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주와 함께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도 주님과 함께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또한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도요 환난을 탁 당하고 이 문제가 막 탁 터졌을 때는요 근심 걱정 이렇게 두려움이 앞서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 평강할 수밖에 없어 내 마음이. 그래서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쳐나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증거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두 달 되었을 때 문제가 탁 터졌어. 그래서 집사 때 개척을 했거든요. 여기 앞에 이 강대상 앞에서 대성통곡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밤에 잠잘 때까지 단 한 가지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유창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이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기고 홀가분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기고 홀가분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기고 홀가분하게 거기로 걸어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루 종일 한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곳에 또 하얀 옷을 입으시고서는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찬송가 363장을 불렀다니까요. 여러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짓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3절에는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짓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찬양을 딱 부르고 깼는데 뱃속에서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쳐 터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싹 없어진 게 아니라 문제는 그대로 있어. 근데 그 문제를 탁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거운 짐진 자가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근심하는 자가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무거운 짐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성령의 기쁨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산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로마 감옥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때로는요. 문제가 터지면 기쁨이 딱 사라져.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창으로 몽둥이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막 그냥 그 이하도 쭉 흔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많은 환란을 당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어도 바울은요 큰 기쁨을 느끼면서 살았던 자예요. 큰 기쁨이 있었대. 고린도 후서 7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아,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 밑에도 쭉 흔히 보면은요.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아,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 밑에도 보면은 기뻐하고 있는 이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말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는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 뒤를 쫓아갔던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뜻을 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심과 같이 사도들이요 전부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했어요. 우리들도 은혜 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았으므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대요. 우리도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이 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보면 내 자신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한 게서 확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본문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구원의 큰 확신을 받고서 입을 꽉 다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큰 확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구원의 큰 확신을 받고 복음 전파 사명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성님께로부터 역삼동, 강남구, 서울, 이 나라 또한 세계 땅끝까지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그냥 가처에 이렇게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지금 CTS2 유튜브 CTS2 방송 설교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성님께의 유튜브 방송 설교를 통해서 정말 이 역삼동, 뭐 강남구, 서울, 이 나라 이민족 또한 세계 땅끝까지 이 복음 전파 사명이 잘 감당되는 역사가 정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말이에요. 각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을 받기만 하면 말씀이 막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누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이 되라 하시면서 누누이 말씀하신 것은, 몇 날 며칠을 말씀하신 것은, 너는 말씀으로 말씀으로 증가하라. 말씀을 말씀 말씀 말씀이 말씀되게 증가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서 3장 17절을 보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 이렇게 당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들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은혜 받았으면 나가서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저희가는 누구냐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와 또한 이 각처에 전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그냥 각처에 그냥 퍼졌잖아요. 그 듣던 자들이, 듣던 자들이 저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부터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사도들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그들이 증거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사도들이 어떻게 너희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과 너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아, 이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전했더니 말씀을 받은 자들이 또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구절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바울 일행이 말이에요,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들어간 것입니까?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들렸어요. 그리고 새 안식일 날에 안식일 세 번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어디서? 회당에서 강론을 한 거예요. 이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받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성경을 풀어서 증명을 했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 그랬더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아니한 귀부인들이 바울의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간증을 한 거야. 그 듣던 자들이 또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긴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 9절을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일행이 전하는 하나님을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더니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쉬지 않고 감사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림교회도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방송 설교를 통해서 듣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전한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각처에 있던 자들이 말이에요. 또 이렇게 증거하는 거야. 듣던 자들이 또 증거해. 여러분이 말씀을 또 증거하면 그 듣는 자들이 또한 은혜 받고 또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전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래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은 듣지 아니한다. 아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서 2장 3장에서 보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예요. 또한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강림을 기다렸어요. 본문 10절을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누가 말하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받은 자들이 이렇게 또 증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와 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저희가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린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는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일을 한대.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 가운데서는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흙이 됐는데, 어떻게 먼지가 됐는데, 어떻게 살아났느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 그냥 못하실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아,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음성을 듣고 다 일어난대.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로. 선을 행한 자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을 행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아무리 선을 행해봤죠, 저 지옥에 떨어지지 저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야, 부활장. 육체의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지 않았다. 우리 죽은 자에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믿음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는 다 심판받아요. 다 지옥불에 던지를 받고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저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있대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 4절 보면은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력을 쫓아 행하여 기롱하여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의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강림이 어디 있어?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 베드로 같은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라는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방황하며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들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가운데도 많은 사람이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제가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두 눈을 뜨고 있을 때에, 살았을 때에 하루 속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여러분 새 사람 된다는 것이 내가 새 사람 돼야지 하고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주신대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분명히 약속하고 계셔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성령을 주신대요. 좋은 거, 성령을.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럭저럭 한 세상 살아갈 생각 말고
정말 성령 체험을 하고 구원의 큰 확신 속에서 우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본받아서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또한 주의 말씀을 항상 전파하는 자가 되어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또 그 은혜 받고 또 그들이 또 전파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아멘.